이슈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엔 환율이 6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죠. 아무래도 엔화 약세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원화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들의 업종에 대한 채산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지금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 최승훈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환율에 대한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율의 흐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최근에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와 일본의 그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는 재료로 인해서 엔달러 환율이 112엔을 일단 돌파한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도 역시 이에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역시 미국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종료와 함께 향후에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영향이 크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일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일까지 약세가 일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뭐 환율에서는 다소 관망세를 보이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관련된 현대차라든지 수출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내수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화도 약세, 엔화도 약세. 그런데 엔화가 워낙 크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엔 환율은 오히려 강세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란 얘기인데 자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가격 경쟁력의 약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업종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전기전자 업종은 이런 환율의 부담감을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반면에 자동차 업종은 상당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전기전자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국내 같은 경우는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대부분 경쟁업체들이 사실상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역시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다시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일본 업체들과 경쟁하는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반면에 뭐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경쟁 강도가 점차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현실적으로 좀 더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높은 자동차 업종 같은 업종들이 향후에도 주가가 좀 더 안 좋을 수 있고 시장 기업 실적에 있어서도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환율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엔화는 조금 더 계속해서 풀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엔화는 지속적인 약세를 기록하게 될 텐데 앞으로 엔화 약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원화는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게 될까요?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큰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가가 일단 일본 엔화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율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와 강세와 더불어서 엔화는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날 흐름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환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약세 요인이 존재하고는 있지만은 국내 기업의 수출 수지라든지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엔화보다는 다소 약세의 흐름이 좀 강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엔 환율에 있어서는 원화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돼서 환율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일본 업체와 경쟁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환율의 움직임이 수급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달러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고 엔화 약세도 이어질 것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국내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 신흥국들에 대한 자금 회수가 빨라질 것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일본이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유동성 공급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좀더 도움을 주고 시장의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충분히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뭐 달러가 강세와 맞물려서 오히려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 상황이라 유동성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역시 신흥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에 유리한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저희가 어떤 주가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바로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 거의 바닥권에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좀 어느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서 우리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국내 수출 기업들도 유리한 상황이 좀더 향후에는 좀 나타날 것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엔화 약세가 좀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 측면에 있어서도 좀더 차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일본과의 경쟁 우위에 있는 업종에 대한 수출주의 투자는 향후에 점차로 늘려가실 필요가 있지만, 현재 경쟁 강도가 상당히 심한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좀더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 부분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투자 심리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역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이 좀더 유리한 상황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점차로 나아지는 수출주 측면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경쟁 강도가 다소 낮은 오히려 전기전자 업종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원래는 배당 투자는 약 9월에서 10월 정도에 가장 피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역시 배당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여태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 정책적으로도 배당을 늘리려는 시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 정책에 맞물려서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분기 컨퍼런스 콜 이후에는 배당 확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올해 꼭 배당 연말에 대한 배당 메리트뿐만이 아니더라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정 시에는 역시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제우선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그 외화부채가 상당히 많은 항공주들도 이번에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습니까?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환율에 대한 부분이 역시 가장 큰 투자 메리트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움직인 경향이 좀 없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실적 부분과 향후 전망에 따라서 좀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의 환율에 대한 영향은 좀 주가에는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역시 실적 전망에 좀 기초로 한 투자가 항공주 같은 경우도 필요해 보입니다. 역시 해답은 기업의 펀더멘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 최승훈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